지금부터 이 게임의 제목은 바로 인내성! 예! 야! 아,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나 내가 생각한 거 너무 다른데? 아, 잠깐만. 오케이. 좋아. BTS 게임 개발자. 좋다. 저희가 1화에서 드디어 게임 제목을 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인더섬의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인더섬.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어그리기. 이어그리기 같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정국이 지민이 둘이서 이어그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1라운드는 1인당 60초씩, 2라운드는 30초씩, 3라운드는 다 함께 마무리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쓸 수 있는 찬스가 라운드별로 한 번씩 있다고 하는데요. 오, 좋은데요? 바로 금손 찬스입니다. 금손 씨, 실제 로고 디자이너 전문가분의 손을 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 딱 손만 빌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그려달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이디어는 우리가 낸다. 우리가 금손을 써야겠다 싶을 때 찬스를 외치면 투입되십니다. 야, 이거 처음부터 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자, 우선 진영에 네. 아,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진영이 뭐 이제 생각해놓은 게 있다고 하네요. 네. 아, 뭐 제가 생각해놓은 거는 일단 저희가 뭐 고래를 자주 이렇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고래가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약간. 네. 고래 자체를 섬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고래를 크게 해가지고 이제 윗부분을 이렇게 섬 같은 느낌으로 옛날 뭐 만화나 이런 거 보면 뭐 그런 것들 판타지, 나오잖아요. 판타지. 네. 판타지나 뭐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그런 거 그런 거에다가 이제 뭐 멤버 7명 세워놔도 되고 그 뒤에 뭐 나무 있고 뭐 물 피워놔도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어떨지. 네. 생각만 해봤어요. 저의 저의 캐릭터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 형, 뭐라는데 이렇게. 그건 이제 본인이 하시면 되고. 아, 형, 진짜 네. 형이 만든 그 상표가 그 코레잖아요. 아, 그렇죠. 코레. 상표까지는 없어요. 아, 상표가 아니고 형이 그때 만든 로고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코레. 맞아요. 그러니까 섬 이름이 코레인 거예요. 아, 섬 이름이 코레. 코레에다 A만 붙이면 코레야 코레 아닙니까? 아. 아,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A만 붙이면 코리아가 됩니다. A 아쉽네요. A인데. 자, 그래서 이 고래 이제 위에 섬이 있고 네. 그 섬에서 우리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어떨까라는 게 사실 형의 아이디어인데. 난 괜찮은 것 같아. 어떻게 생각?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 진영 아이디어로 한번 가보시죠. 네. 진영이 제일 잘 고래 것 같은데. 코리아 좋은 거 같아요. 네. 자, 시작하자마자 금손 찬스 뜰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시작. 자, 찬스. 대기인데. 골든 핸드 나와주세요. 아, 왜냐면은 아미반 모자. 와, 살짝 그 안녕하십니까. 그 살짝 그 고래 어두운 색의 파란색으로 이렇게 고래를 이렇게 짬이 있으시니까 좀 해주시면 설명 안 해도 돼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섬까지. 자, 시작했어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아니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괜찮은데 왜? 그래? 아니야, 저 위에 이제 섬 그림 되잖아. 아니, 근데 나는 이제 그 사실 고래가 떠받치고 있고 그 위에 섬을 크게 그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나도 그럴 줄 알았거든. 이걸로 하면 되지. 야, 고래 귀엽다. 잠깐, 이런 고래가 너무 부각되는데? 자, 오케이, 좋아. 상관. 어떻게든 살 믿어요, 금손. 금손을 믿자. 이거 디자이너님의 성취예요. 나 큰일 났다. 잠깐, 거기 물 나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야,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 잠깐만! 야, 이제 쓰면 안 돼, 이제! 자,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데? 아, 잠깐만! 어떡하냐? 야, 잠깐만! 본인이 예술혼만 그냥 하고 가셨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빨리 형, 일단 딱 만들어요, 딱! 시간이 없어. 딱 만들어야 돼, 아, 씨발! 아, 자, 요 부분에다가 이제 땅 만들어, 땅을 이렇게 야, 머리가 생겼어. 아니, 요 부분에다 이렇게 땅을 만들고 자, 여기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살릴 수 있어. 우리가 틀을 잡고 있어야 됐어. 컷! 아니, 심지어 카트가? 고래는 너무 이쁜데. 나 10초 남았습니다. 아, 고래 귀여워. 9, 귀여운데. 8, 7, 야, 정수 이렇게 6, 있고. 짐이다. 목을 5, 생각해라. 4, 3, 아, 저 2, 1. 아, 너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형, 가야 돼. 정국이. 자기 전에 풀어. 카운트 시작됐어요, 답이 없네. 사람들 그래야지, 이제. 방탄 그래야지. 나 지민 씨 지금 벌써 3초 올라왔어. 뒤에서 물 나오는데. 진짜 물은 상상도 못했어. 지민아, 모닥불 그려줘, 모닥불. 모닥불. 마지막에 이렇게 상상하신 게 진짜. 열어야 돼. 되는 거예요. 지민아, 20초 남았어, 18초, 17초. 지민아, 스포트라고 뭐 대충 여기 해주세요. 어때요? 저게 모닥불 뭔데? 자, 5초! 모닥불을 가운데다 그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모닥불 가운데다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정국아!
아, 야, 고래 피 나는 거 아니야, 저거? 고래한테 맞은 거 같은데? 상처난 고래. 정말 7명 그려줘, 7명. 7명을 그려라고? 7명 그려줘, 7명. 정국이가 나가는데 7명을 그린 건 좀 약간 7명 그리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인간 두 개만 그게 뭐다 뿌리야. 야, 왜 다 저기 모여 있냐, 우리는? 야, 빨리 두 명 더 그려. 두 명 더 그려. 야, 두 명 더 그려. 야, 한 명 낚시. 한 명 낚시. 아, 동아, 나 이거 뭐 해줘, 이거. 빨리. 한 명 낚. 야, 이게 사공이 많으면 내가. 이게 좋아. 동아, 다음 아이디어. 어? 뭐 할까 이제? 캠핑 텐트 있어야 되지 않아? 그치, 텐트 있어야지, 텐트. 네. 텐트. 다 누가? 나 제 텐트. 태형 뭐 해야 돼요? 형아 뭐라도 해 그냥. 우리가 생각한 틀은 다 나오긴 했어. 아 근데 왜 나무가 꼬리에 있어? 야 아니 나무가 머리에 있으면은 저기서 이제 활동 그게 제한되니까 꼬리 쪽으로 보낸 거죠. 아 나 할 수 있었는데 이거. 아, 내가 그냥 처음 할 걸. 아 이거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만들고. 할 게 없구나. 아니 잘못됐어 이게. 저. 괜찮아. 야 눈에서 불빛 나온다. 어 무서워. 야, 이거 하울의 움직이는 그거. 마지막 보스 몹이 고래였구나. 그냥 검은색. 고래의 계략으로 다 저기 다친 거지. 그렇지. 아니 저게 고래 눈 밑으로 들어갔어야 됐어. 그 바다 밑으로 눈 거기. 자 하고 싶은 대로 합시다. 야 텐트 디벨롭. 눈. 뭐야 이거 뭘로 써야 돼? 바다에 이걸... 걸쳐 있어야 이제 저기가 이렇게 동그라미. 디벨롭 밖에 있어요. 아니, 텐트를 벗어나서 그냥 고래가 하늘 나는 고래야. 아 좋아. 어. 코레 A는 아니야 그럼 코리아 되잖아. A 텐트 디벨롭. 저 물 디벨롭 해줘. 물이 뭐예요? 밑에 물. 바로 명암 밑에 있는 물? 밑에도 있고 저 뿌리는 물도 있고 뭐. 그래 물고기 나. 뭘 디벨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명암 디벨롭 할게요. 갑자기 거기만. 형 거기 무슨 명암이야? 야 어디 야, 그림자가 비치는데? 공중에는 명암이 왜 있어요 공중에? 야 텐트가 흑화 있는데? 저 오케이. 에이. 물 타고 에이. 남은 텐트인가? 그 텐트 있는. 나 이제 좀 텐트 같네. 에이. 와. 에이. 야 역대급으로 별로다. 아 그냥 그런 거 좋아. 에이. 야 저기 왜 풀이 났어 근데? 아 여기 한 명 누가 이렇게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케이 한 명. 한명 지민이. 야 시영이 형. 시영이 형 위에 그려. 흑막 세균맨처럼. 어떻게 그려? 세균맨. 5천 나왔다 호바. 거북이 아니야? 너 광피님이야? 뭐야? 다리가 왜 이렇게 두꺼워? 나의 차례인가? 땅을 그릴 거면 그리든가. 어 좋아. 아. 어 뭐야 깡패야 고래가. 야 고래. 야 고래가 이거 많이 보스몹 됐는데? 야 나 이거 고래가 만화에 뭐... 나올 법한 우리의 희망이어야 되는데. 에이 저기... 야 좀 땅을 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칠해야 돼. 그래. 천디를 좀 이렇게 하고. 그치. 와 천디 이제 부분 탈모야. 야 여기 물 나오는 거 아예 강으로 만들자 이렇게. 어 좋아 좋은 생각이다. 강 오케이 강. 그 하나 그 연못? 강. 연못. 심지어 저 잔디도 그 아직 좀 나왔어요. 시도에 표기할 때 그 잔디 있잖아. 어 연못 좋아 연못. 어릴 때 배우는 물도 색깔 좀 칠해줘야 돼. 그렇지. 좋아. 이라는 거 편하지. 금손문 불러요. 금손 타임! 자 금손 타임! 어떻게 할지 대응 뭐야. 나오신다. 자, 여기서 이제 왜냐면 집에... 금손이 와도 답이 없거든. 금손이 하고 싶은 거 해주세요. 저 빨간 눈 누가 했냐? 수습해주세요. 수습해주세요. 네, 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잠시만. 새롭게 하실 거예요. 아니, 새로 만들어주세요. 아, 가자. 새롭게 하자, 새롭게. 새롭게 하고. 아, 내가 봤을 때. 새롭게 할까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이 눈이 요 입시쯤에 있어야 돼. 아니, 내가 바닥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게 귀여워. 이게 땅이 이만하게 있고, 돌에 요만하게 있어야 돼. 그치. 땅, 그니까 형. 봤을 때, 땅이 요만하게 있고. 이거 뭐 인자 아니야? 그니까 얘가 어쨌든. 형이 얘기한 대로 알지? 시작! 해요? 어, 고. 응? 어? 오 잠깐만 저거 아닌데? 아니 기다려봐. 내가 구상한 게 아닌데 저거. 아니야 기다려봐요. 믿어. 자 동시에 30% 이제 남았습니다. 섬이 나오겠지? 뭐지? 섬을 와. 자 20초. 돌고래 아니야 돌고래? 섬을 완전 크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어? 섬. 아니야 13, 12, 11. 아니야 여기서 디벨로 하면 되니까. 이게 섬이야 일단은. 어 오케이. 아 좋은 거 같아 괜찮아. 네.
그렇게 합시다 그냥. 오케이. 저도 형 원만한 줄 아는데. 오케이. 엄청. 아니 아니야. 엄청 이렇게. 아니 어차피 저거 크게 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잘했는데? 좋아. 다음 누가? 다음 지민. 다음 지민. 지민. 여기서 이제 네가 디벨롭 시키면 돼. 당신도 후회 안 하겠어? 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지민아. 선을 더 크게 키우자. 선을 좀 키워줘. 허리 쪽. 선을 좀 키워줘. 채우자. 뒤로. 좀 더. 뒤로. 여기까지? 그렇지. 뒤에까지. 와 이게 가능할까? 물리학적으로 가능할까 그게? 그 선 무시하고. 아니 판타지잖아. 선 무시하고. 야 고래 머리 아프겠다. 여기까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이어. 밑에 이어줘. 밑에 이어줘. 꼬리 말고 꼬리 이어줘, 살짝 뒷부분 그까지. 그래. 그치,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지. 이렇게. 그다음 그다음 세계지도야 뭐야? 입체감 좀 좋다. 야 세계지도야? 아 약간 여기 이게 전체구나. 그렇지. 이게 땅이고. 이게 아일랜드야. 이제 여기다가 모닥불. 그렇지. 모닥불 중간에 돌. 뭐야? 10초 남았어요. 뭘 그린 거야? 돌이. 네. 아니 야 입체적이잖아 그림이. 왜 걔는 그렇게 된 거야? 뭔데? 뭐야? 뭐야? 3, 2, 1. 야, 형이. 야, 저 에일리언 알 아니야? 야, 그리고 싶은 거 생겼어. 그래, 넌 그리고 싶은 거 그래, 그냥. 왜 저기 있지, 모닥불이. 뭐야? 그래, 넌 그리고 싶은 거 그래, 그냥. 구름이야? 좋아, 좋아, 아무거나 해. 뭐 이건 멈추는 게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그래, 얘들아, 우리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자. 하늘고래야? 하늘고래네. 아, 하늘인데. 아니, 아니야, 되게 창의적이 좋아. 하늘인데 근데? 밑에는 구름이에요. 밑에는 물이에요. 약간 밀리터리 하늘고래인데? 고래가 힘이 참 세겠다. 고래 이제 약간. 아니야, 물에 있는 것보다. 3대 500 치지. 식당하니까, 오히려. 아니야? 나무 어디다 그리지? 나무 3 위에 그려야지. 여기? 좋은데? 되게 좋은데, 나는? 와. 자, 그 다음 누구냐? 진혁. 그 다음 왜 나야? 자 나무 뿌리 만들었다. 야 나무를 뒤쪽에 그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야, 나무 아니 나무 등성등성 그리고 그 뭐야? 저건 땅 색칠한 것처럼 하고 넘어가자. 나무는 한 이쯤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구름에다가. 구름으로 인더섬을 그리는 거지. 나무가 그치? 왜 이렇게 커? 아 세계수 아 괜찮아. 세계수처럼 약간. 나무 형 그리고 싶어 그래요. 어우 씨. 와. 미안하다. 아니야. 아니야 나 구름까지는 좋아. 아, 구름까지는 좋지. 왜 나무 안 좋아해? 나무가 근데 나무예요 꽃이에요 하나만 해요. 아니 저거 왜? 아니 이 중간에 금성찬스 한번 쓸까? 그래. 아 지금 쓰자. 그렇지. 내가 쓸 거. 내가 볼 때 진영 때 써야 돼. 내 타임에 쓸게. 자 쓰겠습니다. 금성찬. 내 타임에 쓸게. 내 타임에. 아니 아이디어를 내고 금성찬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그려주시기만. 아 이제 꾸미기만 하면 돼서. 아 여백이 좀 있을 때. 쓰자. 좀 남은 게 나을 것 같아. 금성찬. 아 정구야 잘했네. 자 여기서 이제 디벨롭을 조금 더 시켜주면 됩니다. 사람을 그리셔도 되고요. 네 그냥 잘해주세요. 예쁘게 잘해. 알잘 닦아센. 네, 뭐 좋습니다. 뭐. 로고 디자이너시니까. 자, 인더섬입니다. 생각하셨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뭐 타이포그래피 뭐 그런 건가? SEOM이지, SEOM. SEOM. 인더섬. 약간 5초, 4초, 3초, 2초, 1초. 자, 그만해주세요. 자, 그 다음 누구예요? 자, 오케이, 나가겠습니다. 앵 그려. 자, 이어 그리면 되잖아, 이거. 그렇지, 그렇지. 전혀 위화감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뭐야? 오, 그렇지. 귀엽다. 됐다. 됐다. 좋잖아 이렇게 하면. 남준아, 사람 그려줘 사람. 일곱 명. 아 형, 저기 나무 있는데 저거 나무 풀 좀 그려주세요. 형, 그 모닥불이에요, 모닥불. 사람 그려줘 일곱 명. 아, 난 사람을 못 그리겠어. 해만 그릴게요. 다 알아서 팔이랑 좀. 뭘 그린 거야 그러면? 형은 뭘 그릴 거야? 난 나무 그렸잖아. 형 저게 나무예요? 그럼 뭐야? 세계수 아니에요 그냥? 세계수도 나무야. 그치 세계수도 나무. 세계수가 이게 저 나무가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디벨롭해서 제일 울창한 굉장히 나무. 예쁜 나무가 됐어. 오케이 저요. 그렇소. 네? 오케이 좋아. 뭐야 나야? 너야. 야, 텐트 그림 되냐? 텐트 좋아. 야 텐트 이거 맞냐? 아 아닐걸요? 안 보여요. 뭐야? 텐트가 사각형이야? 박스 아니야? 아 텐트 맞네 텐트. 고양이야? 아니야 고양이지? 형 우리 도형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아 맞네. 야 근데 텐트가 너무 작지 않니? 야 텐트가 약간 옷걸이 같은 게냐? 1인용. 잘 되겠죠? 2분씩만 줬어도. 형의 나무는 되게 진짜 초상적이다. 풍차 같아요. 세계수라니까. 이거 맞나? 모르겠다. 여튼 텐트입니다. 가야. 앙? 다음. 난가? 형 왜 계속 꼬리부터 그래? 아까도 저거 하더니
우와 멋있는데? 야, 비가 오는데 그때는 얘한테서 나오는 거야 비가. 비가 오는 날은 얘 등에서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 뭔데? 비래. 물을 이렇게 뿜잖아 고래가. 그게 야, 비인 거야. 너무 등 위에서 나오는데. 형한테 붙인 게 아니에요? 형 물 뿌렸는데 인도섬이 나왔어요? 오 좋은데? 오, 괜찮잖아? 오 느낌 있어. 야 꿈보다 일곱. 디벨롭 디벨롭. 형 디벨롭 붙는 거 봐. 형 더 퍼뜨려줘요. 형 시간은 가고 있어 시간. 물 주시고 인도섬으로 퍼뜨리자. 인도섬으로 빨리. 8초. 인도섬으로 빨리 퍼뜨려 그치? 오케이. 마치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거지. 그런 거지. 와 감사합니다. 와 스프링클러. 원래 다 그런 거야. 아 이거 건대 올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나서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준비. 골 맞춰. 깜짝. 시작. 2분이요. 자, 2분. 자,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 해. 자, 줄 서세요. 자, 줄 서시고. 나 그냥 응원할게요, 여기서. 돼요? 자, 플레이 in the sum. 차근차근해. 차근차근. 그래. 자. 멋있네. 와, 이게 너무 두껍게 만들었는데. 근데. 야,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얘들아. 여기 봐봐. 이게 우리의 그 그래픽으로 딱 네. 변환이 된다? 네. 귀여울 것 같은데. 아, 네, 귀여워요. 네, 귀여울 것 같은데. 보고 있어. 세계 수가 있어야 돼. 실무분들이 살려주실 겁니다. 야, 고래가 잘 생겨졌다. 오, 야, 좋아. 얘들아, 고래가 훈남인데? 야, 나 느낌 좋은 것 같아, 얘들아. 아, 힘들어, 나. 아우, 야, 팔 아프다, 야. 승관 안 나온다, 야, 이제. 뭘 거예요? 뭘 원한 거예요? 핫했어. 자, 사랑한다는 뜻이지. 네, 그렇지. 사랑 좋지. 너좀 하려고 형 미안해요. 의도가 좀 다르게 형 모양이 좀. 아니 잘했어. 뭐요 형 이거? 아 그거? 열기구. 어, 귀여운데요? 여기 이제 누가 타고 있냐? 누가 탈래요? 강피님 타고 타는 거. 알겠다. 구조하러 온거 아니야? 저 타고. 자, 아니 저 하트는. 윤기 형의 회식품이에요. 이건 꼭 놔야 돼요 내가 볼 때. 고래 눈도 빨간색 누가 치는데요? 어? 고래 아, 눈. 아, 잠시. 아, 태영아. 아, 고래 하지마. 눈은 왜 자꾸 빨간색이야? 자, 그만하자. 되게 좋아한다, 너. 아. 우리 로봇 단계 의미, 우리 진영이 또 아이디어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래에 관련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고래를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구성을 해봤고요. 네. 이제 또 고래가 이 바다에만 있으면 살짝 이제 식상하기도 하고 이 전설 속의 동물 하늘고래 그 위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 7명의 멤버들. 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처음 스토리 시작이 배가 고장나서 그러니까 배가 고장나서 와봤는데 하늘고래 위였던 거예요. 배를 타고 아니 아니지 자 그러니까 봐봐 배를 타고 떨어졌는데 그 고래가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물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하늘고래였다. 물 마시러 내려왔네. 네. 그렇지, 뭐 그런 그래서 느낌이죠. 다시 올라가서 나중에 가면 하늘섬 스테이지도 있고 거기 이제 떠있는 구름은 꿈을 상징하고요. 네. 저 열기구, 날아가는 열기구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저 하트, 파란색 하트는 무슨 네. 의미인가요, 슈가 씨? 저거는 이제 이 그렇죠, 빨간색은 전진을 상징 전인류와 동물까지도 사랑하는 파란색 하트. 사랑하는 파란색 하트. 저 그리고 저기 저 빨간 눈, 저거는 이제 어디든 헤쳐나가겠다는 전진 강한 의지. 강한 의지. 꿈, 희망. 전진. 좋습니다. 그래서 또 나아가겠다. 전진. 자, 아무튼 세계수는 혹시 어떤 의미로? 이제 그 풍요를 상징하죠. 아. 옛날부터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전통. 보면은 그쵸. 세계수에서 이제 모든 게 시작됐잖아요. 근데 딱 판타지에 딱 큰 나무들 있잖아요. 그렇지. 아 정말 로봇까지 그려봤는데요. 최종 완성된 로봇은 인더섬 열린 개발 공식 SNS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기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 나옵니다 뭐냐 바바바바바바바 뭐야 이거 뭐야 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좋아 자 수여합니다 게임 개발자 BTS 오케이 정해진 숙명처럼 시작부터 함께 게임을 개발하며 새로운 소주를 만들어준 BTS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하이브 게임 개발자로 위촉합니다 거부는 거부해 와 정말 이런 것까지 아, 네, 정말. 멋진 트로피입니다. 오늘 함께 해보니까 다들 어떠셨어요? 재밌는데요? 뭐랄까 이렇게 어릴 적부터 뭔가 개발, 창작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그런 꿈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게임이 코앞에 다가왔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아미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영혼이 담겨진 이런 게임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굉장히 좀 애정이 남다르고 좀 애착이 가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즐겨주세요. 아 우선 정말 태생이 문과인 사람에게 이렇게 개발자 어떻게 보면 이공계 성역 아닙니까? 네. 이런 칭호까지 선사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진심으로 이 정말 인더선만큼은 즐겨볼 준비가 돼 있고 오늘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게임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그동안 게임을 한 게 다 오늘 개발에 참여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멋진. 맞아요. 자기 히스토리를 여기에 넣는다. 네. 좀 치네요. 오늘 좀 이거 좀 달달하네. 이게 좀 되죠. 얼다구리 하네. 돌아가니까. 네. 아 네. 제가 진짜 모바일 게임도 좋아하고 뭐 PC 게임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게임 개발자로 직접 나서서 이렇게 게임을 개발할 줄은 상상은 했었지만 상상은 했었어?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알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했으니까 인더섬 함께 힐링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말의 흐름을 예상할 수가 없는 굉장히 독특한 집중해야 돼. 네, 독특한 소감이었습니다. 깜깜 화법이었어요. 마르세유 턴이었어요. 자, 정규! 자, 저랑 같이 네. 게임하는 정구 씨. 네, 인더섬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제 저희의 많은 의견을 또 수렴하시면서 이게 같이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이브 게임 개발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같이 이렇게 뭔가 공유하면서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영광이었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아 저희처럼 아미와 유저 여러분들 모두 정말로 정말 직접 게임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게임 인더섬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의견 많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TS 게임 개발자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한번 섬을 타볼 거야. 안녕!